TJB는 저출산 문제 새로운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산율을 줄인다면 인구 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을지 전국 최초로 계산해 봤더니 출산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 반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채 유산 또는 사산된 아이는 약 11만 7천 명으로 출생아 수의 절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최근 10년간 태어난 아기는 약 348만 명. 반면 유산된 아기는 대전 인구보다 많은 146만 명으로 무려 출생아 수의 42% 수준입니다. 유산을 겪으면 3개월 이상 몸을 회복한 뒤 임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임신 시기가 늦어지고 상실감에 임신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산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조금 마음고생도 하고 몸도 고생하고 제 주변에 초기 유산율도 되게 많고 자궁 임신도 많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좀 개선이 되면 출산율도 더 높아지겠다. TJB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한국의 높은 유산율에 집중해 전국 최초로 새로운 계산을 시도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유사산된 아기들의 10%를 살릴 수 있었다면 출생아 수는 약5% 증가합니다. 30%를 살린다면 출생아 수는 3만 5천여 명 늘어 약15% 증가하고 절반을 살리면 5만 8천여 명이 태어나 출생아 수가 무려 25.4% 증가합니다. 만약 지난해 유사산된 아이들이 모두 세상에 태어났다면 출생아 수는 지금보다 50%가량 늘어 총 35만 명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 한반 정도만 뭔가 좀 살릴 수 있으면은 출산율 제고에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유산율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고민이 돼야 되겠죠. 과학계에서는 이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산율을 낮추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스트 공모전에서는 임산부에게 초박형 패치를 붙이면 AI가 태아의 안전을 실시간 관찰해 위기 상황을 알려주는 휴대용 AI 태아 측정기 개발 아이디어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기업에선 초음파로 태아의 심박수와 소리를 측정하면 생성형 AI가 수치를 기록하고 분석해 아기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먼 지역에 사는 고위험 임산부들의 유산율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노산이 되면 유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아기가 혹은 기형이 될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많습니다. 급격하게 이 심박이 변할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어떤 의료적인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새 생명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과학계는 물론 지자체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